서울 회생법원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플라이 강원에 대해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. 이에 따라 플라이 강원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고 플라이 강원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, 가처분, 강제 집행 등도 금지됩니다. 법원은 조만간 플라이 강원 관계자를 불러 심문을 진행한 뒤 기업 회생 개시 여부를 앞으로 4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